1995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 창고에서 발견된 유골입니다. 한국동학당 수교의 수급, 이른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머리를 뜻하는 붓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구한말 일본군에게 희생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전주역사박물관.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동학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에 안장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6월 1일 날은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발인식이 있어요. 진혼식 공연이 있고요. 그거 끝나면 그 녹조관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장을 할 거예요.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진도군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장에 앞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유골의 신원부터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유골이 처음 발견된 곳은 전남 진도의 한 야산. 지난 1905년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유골은 당시 한 일본인에 의해 밀반출됐다가 90여 년이 흘러서야 우리나라에 반환됐습니다. 때문에 진도 주민들은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근거로 전주시의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골의 신원이 진도 출신의 동학 지도자인 박중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골에 남은 토양 성분을 확인한 결과 수습된 장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유골의 안장보다 중요한 건 후손을 찾는 일이라며 유골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원형을 우리가 보존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는 그 현물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것이고 진도에서 채집한 진도 동학의 수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도로 봉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요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의 반발에도 기념사업회는 유골 안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유해 소유권보다 125년 전 희생된 동학 지도자의 안식처를 찾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게다가 DNA 검사도 이미 의뢰했지만 정확한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분 모시고 나서 한 3년간 저희가 조사 사업을 했어요. DNA를 검사를 하고 네. 그 후손 찾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일치하는 분을 찾지 못해가지고 네. 신원 확인을 못한 거죠. 일본군에게 희생돼 침략자의 땅을 떠돌다 고향의 품에 돌아온 동학 지도자. 6월 1일 안장식이 예고된 만큼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문입니다.